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부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모니터의 스펙이 좀 바뀌었습니다. 캡처보드 문제로 녹화했던 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2시간 30분 가량을 투자해서 앱을 다 돌았고요. 이제 리히터와 열전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그 2시간 30분 정도 플레이한 거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무기도 안 바꿔 나서 좀 바꿔야 되겠고요. 성스러운 안경을 착용하고 2m 다리는 녹색 고추를 열심히 끌어다주고, 다리를 닦으면은 리히터에게 걸린 체력이 풀리게 되죠. 시작을 하는 영상입니다. 꼬질꼬질하네요. 리히터가 뭐라고 하는데 역시나 알아듣지는 못하니 스킵했고요. 드디어 디지핀 성에 왔습니다. 최상층부터 진행이 되고 구조는 1부랑 동일하고, 그리고 숨겨진 아이템 위치도 동일합니다. 아이템 1부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앞뒤로 대시해 주시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 잡아먹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위치를 잘 못 봤네요. 일단은 어차피 플레이가 부족이라서 아이템 수집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랩을 다 채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안 봐도 아이템 많이 됐네요.
매우 넓죠? 이전에 비상석을 얻었던 이 친구야? 고스트가 쫓아왔네. 앞으로 보니까 소환수가 검으로 바뀌었죠. 참 멍청한 건데, 적으로 들어가는데, 점점 들기라. 참고로 레벨이 12입니다. 레벨이 12인데도 점점 들기만 하네요. 나중에 가면 좀 똑똑해져서 뭐지? 어기용 허검죽이라고 하나? 우역 만화 근데 보면 그렇게 날아다니기 편합니다. 아까 저기 위치는 그 한계 마법으로 있던 위치인데 검은 구슬 같은 걸 하나 주네요. 이쪽 맵은 다 채웠고, 이제 아래쪽 방에 가서 맨식 티켓을 얻었습니다. 세이브 전일 텐데, 무시하고요. 일단 저리 가긴 할 건데 워프 존을 먼저 찍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이 마이든 달아놓고 네모 워프에서 올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한 바퀴 다 돌 거라서. 그래도 일단 뭐 찍어놓으면 쓸 수도 있으니까 찍어놨고요. 이쪽 방으로 가면은 이제 시계탑 쪽으로 갈 텐데 바로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징그럽게 생긴 박쥐라입니다. 바람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들은 뭐 피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와, 감쾌해서 괴물들은 그렇게 세진 않네요. 뒤에서는 열심히 때리고 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보스전이었습니다. 반지를 하나 얻었는데 저거는 마도구에 속하죠?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이 올라가네요. 일단 무시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까지 해드리는 게 있죠. 그러려면 공략집을 봐야 되는데 어릴 때 본 이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본보드라고 써있는 지팡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공격을 다 찍을 거니까 박쥐로 지나가서 그러고 있는데 실패했어요. 여기 길이 없네요. 좀 내려오면
맛있는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인지 위 아래 떨어져야 여기 채워질 것 같으니 여기 찍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쪽으로 가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필리핀들은 좀비 아저씨, 좀비들 겨루가 아저씨가 없네요. 라이프랑 하트를 얻었고 그러고 보니까 레어링을 하나 얻었었는데 저기 그 장서구 관장님 할아버지 똥침이 20번 정도 찍으면 100번 잡고 해야 다 얻을 텐데 100번을 하려면 연피가 300은 있어야 돼서 현실적으로 연피기 때문에 100번밖에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메두사 머리랑 저렇게죠. 아, 스턴이 걸렸네. 또 걸렸어. 톱니바퀴 기어를 4개를 맞춰야 방문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하나 세팅 했고요. 얘가 세팅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또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성수하면은 카운트를 넘어가서 안 하게 되는데 you
디테일한 얘기를 담아주었습니다. 참고로 오라의 야생들은 악마성질이며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괴롭히는 게 좀 많죠. 안개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무 괴롭히는 게 많네요. 이쪽도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점프를 한번 하면은 점프가 안 되기 때문에 하이 점프 상태에서도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위쪽에 올라가서 마저 채우도록 할게요. 하잖아. 얼마 전까지 잡음이 안 나고 좋아했는데 녹음할 때 다시 잡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음질 차이가 좀 있나. 과절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채웠고요. 여기서 그냥 벽에다가 박으면 다 채워졌네요. 장소구로 가서 아이템을 쓸어 담고 올 예정입니다. 여기도 좀 귀찮은 곳인데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덜 귀찮은 곳이에요. 오프 존도 일단 찍어 놓을게요. 참고로 백스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계속 놀라줘서 그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놀러고만 있습니다. 여기가 귀찮은데 좀 쓰고 스텔레트 슬핀 해도
얘네 대인은 좀 노란색인 것 같네. 스피너 들어갔었는데. 여기 손이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공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도 다 그 뭐지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이템 레어템 거기가 좋은 곳 하지만 많을 거라서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하고 있다는 고정이 있고 대상이라고 보면 조금 세고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걸 통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남아있는 아이템들이 거의 3팩이 5개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뭐지? 헬멧이나 갑옷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모아서 슬롯도 다 차있고 이제 무기를 좀 약간 그것까지 액세서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링크로 했기 때문에 다른 버프 같은 건 없고요. 대신 이제 하던 거는 워키 모드라고 해서 화면을 듣고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대목기 편하게 생각해요. 이건 맞죠? 좋은 날씨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있어줄게요. 근데 여기는 그 뭐지 제일 날라간 쿠가 없어서 나한테는 나왔습니다. 엄청 들어갔을 텐데. 영화 등장하면은 그 시차가 서울 어플의 이력을 좀더 올려줬던 템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안 쓰니 쓸모없습니다. 앞에서 여차가 잡아버리네. 지금 3735가 남았는데 레벨업까지 500 정도가 사라졌죠? 29 아까 처음 시작할 때 27이었으니까 너무 지가 엄청 많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높은 곳에 가고 있다고 했죠.
4자차는 그 건틀렛 무기를 제가 구호를 하실 겁니다. 그 건틀렛 해주고요. 고창을 고쳐서 뛰어다니고 세이브는 안 하고 체력만 채울게요.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 고챙이가 아마 요도를 줬던 것 같아요. 요도 그 당시에 이제 몽다이 귀신 것처럼 날라다니는 거 쿠인데 사기팀은 발마마로 저는 발마마로 정식으로 했습니다. 최고의 사기팀은 선수로 이렇게 보스전을 하나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들어가면 바로 보스전이 시작될 텐데요. MP가 별로 없지만 그냥 갈게요. 소스틸 한 번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손에서는 땀이라도 물들거리고 있습니다. 피가 잘 벗겼고 드디어 아까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2가 돼 있네요. 손톱인 것 같은 마독으로 얻었습니다. 공격력이 12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세이브 존인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